네시 머스탱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머스탱. 뭐 머스탱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차. 왜? 차 머스탱 차 좋아하세요? 멋있게 생겼죠. 네, 머스탱 차에 보면은 그 앞에 이제 레이싱 스트라이프라고 그 앞에 앞코에 네. 이렇게 줄무늬가 이런 식으로 나 있는 게 있거든요. 두 줄짜리도 있고 한 줄짜리 옆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저거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그 스트라이프들이 있는데 머스탱. 그런 머스탱에 들어가 있는 그것들을 이제 레이싱 스트라이프 혹은 뭐 컴피티션 스트라이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게 펜더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 올라와 있는 매물들 보면은 막 69년, 72년 막 이런 오리지널 그런 레이싱 스트라이프 머스탱 이렇게 찾아보면 그런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펜더에서 출시를 했었던 그런 머스탱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내쉬에서 머스탱 베이스 미디엄 에이지드 이런 식으로 해서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독특한 저 디자인 포인트인 레이싱 스트라이프, 컴피티션 스트라이프가 달려나온 모델입니다. 지금 요 모델은 캔디 애플레드에다 저 스트라이프를 해놓고 그 위쪽에는 이제 약간 미디엄 에이지드 렐릭이 되어 있어갖고 그 팔걸이 암레스트하는 부분 쪽이 좀 까여 있죠. 이런 독특한 감성의 내쉬 베이스입니다. 지난번에 썼던 베이스는 PB57 PB57이 타임머신 탄 것 같은 베이스. 저는 올드 펜더의 가장 좋은 대안 그래서 9.5, 8.5 드렸고요. 그 다음에 JB63 요 모델이 승채씨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베이스. 저는 JB 좋은 베이스 이렇게 해서 19 이렇게 나왔었는데 승채씨가 어쨌든 360만원이 넘는 꽤나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펜더 이상의 그런 막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애정을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또 요 미디엄 에이지드 머스탱 베이스도 어떨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승태씨가 내쉬를 엄청 좋아하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기는 한데 머스탱 자체를 차는 뭐 좋아하신다고 했지만 기타 머스탱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 정말 안 좋아하는 건 뭐냐? 아니 이게 아 이따 들어보세요 소리 이거 그 있어요 얘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독특한 외관과 그 머스탱이라는 어떤 되게 특수한 아이템 그리고 빈티지한 감성 이런 것들이 좀 모여서 네 오늘의 내쉬 베이스 또 승재 씨가 좋아할 것만 같습니다. 355만원이고요 가격 따윈 필요 없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징글징글해 진짜.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355만원이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다른 모델들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360만원대였는데 네, 이거 50만원대 그래봐야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전장 108cm고요 무게는 3.14kg 두께는 37+1mm 9프렛 뒤뚤리를 재야 돼요. 왜냐면 머스탱이라 12프렛이면 이미 뒤쪽에 네, 걸리죠. 9프렛을 재면 74mm가 나옵니다. 엘더바디고요 메이플 넥입니다. 뒤쪽에 미디엄 에이지드 된 그런 모양들을 보실 수 있는데 바디 쪽은 거의 뭐 렐릭이라고 할 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는데 넥 쪽은 그래도 이만큼이나 까놓고 그 여기에 정말 네, 이 성의 없는 이 시그니처들 여기에도 있고 여기 헤드머신 이쪽에도 있죠. 예, 좀 약간 그렇죠. 네, 그것도 빈티지 타입의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는 터스크 너트너비는 41.3mm입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올라가 있네요. 지팡률 반지는 254mm, 스케일 길이는 762mm 쇼스케일입니다. 보통 이제 스케일 길이가 베이스가 864mm가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 베이스의 경우 그런데요. 요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쇼스케일을 이용해서 762라는 아주 짧은 네, 그런 스케일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렛은 19프렛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널찍널찍하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 머스탱은 되게 답답할 수도 있어요. 약간 기타 같은 느낌. 네,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이고요. 포세델 머스탱 스트링스루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캔디 애플 레드, 컴피티션 스트라이프 혹은 레이싱 스트라이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빠져보시죠. 아이고. 자, 네. 아이고, 정말 병이야, 병. 다 올리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Vintage한 맛이 있네요. 어우, 장난 아니죠.
네, 자, 톤 다 내리고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올드 팬더 같은 그런 느낌의 이게 중간에 네. 이제 묘하게 톤이 겹치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중간에 한번 쓱 한번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이제 딱 보면 이제 네, 지금 연주하는 포인트도 극단적으로 넥 쪽으로 넘어오다 못해서 프렛 위에서 지금 연주하고 있죠. 네, 이런 빈티지한 감성 좋네요. 진짜 딱 그 옛날 소리 난다. 옛날 소리 왜 좋아하시는지 알겠어요. 연주 잘하면 이제 다양한 톤을 갖고 싶어 하는데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복고적인 빈티지한 감성을 주는 데 있어서는 최적화된 악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대신에 뭐 이제 뭐 엄청 모던한 느낌 혹은 되게 그 좀 피지컬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특기 분야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건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용은 아닙니다. 네, 그럼요. 범용은 아니에요. 장르적으로 막 이것저것 할 수 있다기보다 이런 느낌의 독특한 네, 감성. 그 빈티지하고 프리시전에 좀 그 성향이 가까우니까. 네. 이 픽업 롤라 픽업 저거 하나 저 스플릿 달려 있는 게 참 감성이 네. 독특합니다. 저 조그만한 애들. 제가 그 뭔지 영상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영상에서 이거 하늘색 갖고 있던 사람들 봤거든요. 베이스. 어, 좋았군요. 네, 이걸 똑똑히 봤습니다 영상에서. 네, 네시 기타 머스탱. 네. 네, 바로 막 슬랩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슬랩은 약간 요것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한데. 진짜. 뭐 이런 옛날 소리. 와, 이 슬랩은 진짜 좀 뭐랄까 좀 안 어울린다. 이런 겁니다. 진짜 무슨 통나무? 뭐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지난 이거... 시간에 뭐 워낙에 이제 액티브 픽업의 그 슬랩 맛집 사운드를 듣다 이거 들으니까 약간 참 신기하네요 진짜. 약간 사운드 디자인할 때 이제 리버브 걸면 네. 야. 너무 빈티지 아니야 이거? 아니 뭐 그 감성에 동의를 못 하겠는 건 아닌데 그죠 네. 세네요. 성향이 많이 세요. 네. 예전에 제 거 그 78 베이스 저 예전에 쓸 때 해프닝 한번 있었는데 이제 그 발라드를 녹음하는 이제 제 거 베이스를 이제 그 아는 형이 이제 빌려서 갔어요. 근데 이제 못 썼어요 녹음실에서. 그치 이 발라드를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올드 팬더 좀 유행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발라드에 묻히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현대적인 소리에는 확실히 이제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현대 음악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좀 그렇고 오케이 그럼 그냥 네. 정말 날블루스로 한번 해볼까봐 네. 그리고 이따가 약간 팝적인 좀 뭔가 발라드틱한 느낌에 묻혔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고요. 그죠. 그냥 정말 그냥 블루스.
이런 발라드에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거죠. 그렇죠. 뭐 발라드라고 해봐야 약간 거의 그 우리 아까 했었던 그 느낌 있죠. C키로 하향 진행 한번 해볼까요? C 하향 진행이요? 네. 마지막에 뭐 2-5.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장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발라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울리는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 살짝 어울리는. 어. 이것도 사실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사운드 맞아요. 메이킹 자체가 맞아요. 이런 뭐 사실 좀 앰비언트 계열의 그런 소스에다가 뭐 일반적인 날 발라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 포리듬의 기본 발라드를 했을 맞아요. 경우에는 그 약간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저기 멀리가 있어요. 너무 삐걱거린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베이스입니다. 네, 네. 조금 더 그러니까 기름칠이 필요한 부분에는 확실히 조금 부족할 수는 있다. 하지만 좀... 여러분 베이시스트는 재즈는 공부해야 됩니다. 장작 같은 느낌이 좀 있어. 재즈 공부해야 돼요. 재즈. 자, 그렇다고 뭐 재즈를 꼭 빈티지한 톤으로 해야 되냐라면 그건 아닌데. 그 감성을 쫓으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이 올드 팬더 빈티지 사운드의 그런 감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악기이긴 합니다. 어쨌든 반주 상성도 여타 다른 베이스들이랑은 애초에 다른 영역을 가 있고요. 그 앞부분에 그 그냥 정말 날블루스 베이스 잘 어울렸습니다. 그것도 첫 패턴에는 진짜 잘 어울렸거든. 근데 두 번째 패턴에 드럼이 약간 모던하게 킥스네어를 밟기 시작하니까 애가 약간 좀 바스락바스락 거리더라고 사운드가. 그죠. 하여튼 아예 독특합니다. 뭐 느낌인지 알겠어요. 프로듀서의 입장에서는 베이시스트가 이거 가져오면 긴장해요. 괜히 받아놨다가 나중에 그렇습니다. 못 묻힐까봐. 근데 베이시스트 입장에서는 이런 베이스 갖고 있으면 되게 좋죠. 그래서 연주자의 입장 그리고 이걸 받는 프로듀서의 입장 이게 완전히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베이스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스태씨가 이제 이거 갖고 오면은 정말 의심의 눈초리로 그냥 한번 쳐봐 해갖고 우와 엄청 잘 어울리네 야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걸로 가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에 딴 거 꺼내 분명히 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전 다른 거 가져갈 거예요 무조건 다른 걸 난 같이 갖고 오겠지 예 근데 가끔씩 승채 씨가 저한테 제안을 했을 때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 해서 설득돼서 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떤 장르적으로 딱 찰떡같이 묻는 데가 있긴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자주 있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요 머스탱 베이스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승채 씨부터 네 바로 한주평 드릴게요 진한 향수를 자극하는 베이스 알겠습니다 자주 쓰진 않지만 한 방이 있는 악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 번 쓸 때 임팩트가 정말 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전 이 악기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면 이게 연주자의 입장 이게 프로듀서의 입장인 거야 지금 불안한 거야 저희 프로듀서 지금 불안한 지금. 거야 야 이거 너 이거 갖고 왔단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 내가 갖고 오라 그래서 갖고 온 게 아니면 약간 이거 오늘 정신 내가 또 버려 차려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지 자 이렇게 감성 인생카 네 머스탱 오늘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내시베이스 또 승치스 눈 돌아갈 만한 또 좋은 악기들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